세나 차 300점을 가볼 겁니다. 포크. 제가 전 영상에서 아침 영상에서 214점이었죠. 여기서부터는 261점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냥 일반 매칭을 돌렸습니다. 뭐 팀을 짠 게 아니고 솔로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팀을 맺게 될 건데요. 그냥 하다가 좀 이긴다 싶으면은 같이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? 뭐 그런 겁니다. 자, 일단 이 잼그랩 이 맵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중간 저 센터를 잡는 거예요. 그래서 포커가 딱 중앙에서 이제 약간 무게감 있게 빡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렇게 부시 안쪽에서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쉘리저 위치 저거 굉장히 좋죠? 저렇게 사이드 굴이나 쉘리같이 저렇게 사이드에서 자 마무리! 오케이 레온 뭐 별거 없지. 아 농담이고요. 레온 엄청 세죠. 진짜 너프를 먹어도 셉니다. 자 그러고 와서 힐. 야 기가 막혔죠. 힐 타이밍 정말 좋았고 포코의 백업으로 인해서 그냥 뭐 크로우 그냥 돌진 마무리되고 야 이거 뭐 다 먹었죠. 쉘리가 딱 마무리해주는 그림 깔끔하지 않습니까. 자 10개. 자 이제 저 먹은 사람들은 나대면 안 돼요. 너무 나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에 또 있어도 안 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구간이네요. 자 힐 한번 해주고 딱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튈 건 튀고 깔끔하죠? 뱅뱅뱅뱅뱅. 자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승리를 했고요. 자 오 같이 하자고 지금 사인이 들어왔는데 뭐 괜찮아가지고 했는데 두 명만 됐네요. 자 다음 경기 가시죠. 자 오 뭐 저기 전설 두 개나 있어. 괜찮아요. 뭐 전설 빨로 이기는 거 아니니까. 가장 중요한 거 뭐다? 여기 센터를 좀 잡아줘야 된다. 지금 중앙에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접전이 펼어질 수 있겠죠. 어휴 아프다 아프다. 자,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먹어줘야 되고요. 중앙을 지금 우리 팀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. 지금 접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다가도 우리 팀이 죽을 때 이제 딱 잼을 딱 그랩 해줘야 되는 거. 제가 잼그랩의 역할이거든요. 처음에는 잼그랩의 역할이라도 우리 팀이 좀 먹을 수 있습니다. 딱 백업 해주고 힐 해주고 딱딱 서로 해줄 것만 해주면 굉장히 좋다. 그리고 1대1 싸움 피지컬 싸움에서 이겨주는 게 굉장히 좋다. 지금 쉘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조금 위험하죠. 자 지금 이제 타라가 가는데 자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. 오케이 자 저기 옆에 아이고 마무리가 안 된다. 오 뭐야 근데 우리 타라 10렙이었네요. 원래 부러워. 빨리 정출됐으면 좋겠어요. 얼마 안 남았죠. 자 저도 이제 레벨 패키지를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로브 럼블 돌리고 싶은데 자 파이퍼 피 얼마 안 남았고 야 우리 팀 진짜 죽었다. 어떻게 되냐. 힐 아직 슈퍼가 없고 아이고 하지만 쉘리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네 완전히 좋았죠. 쉘리가 약간 슈퍼 플레이 했다 이번에는. 자 지금 레온 지금 궁극기 썼는데 지금 보이죠 다 힐 해주고 야 기가 막힌 힐 포커도 한 건 해줍니다. 자, 파이퍼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그냥 계속해서 그냥 중앙을 좀 점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싸워주고 약간 백 해주고 포커 힐만 딱 해주면 된다.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쉬워요. 요거 알면은 쉬워요.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알면 쉽습니다. 아 쉽네 부럽다. 자 슬슬 무르익어 오르고 있죠. 자 갑니다. 이제 세 번째 판 정도 됐으면은 이제부터 조금 업돼가지고 아 내가 너무 잘해 막 이러면서 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오야 지금 접전 당대한데 오우야 야 일단은 저는 안 죽었고요. 힐 내 힐이 최고입니다. 자 일단은 포코하고 팜하고 이런 깝칠 때다가 죽었어.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팜은 약간 지속력이라고 보면 포코는 이제 그 힐이 갑자기 많다는 거죠. 이제 지금 난리 났는데 제가 슈퍼 세이브 영웅 자 힐하면서 자 간다. 자 일단은 저런 지속 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방어라고 했을 때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그냥 원래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팜보다는 포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팜도 좋아하고 포코도 좋아해요. 자 일단 저런 거 뚫을 때는 이제 팜이 조금 더 좋긴 하죠. 자 어떻게 해야 되냐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. 지금 상대 지금 딱 진치고 센터에서 먹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쉘리가 한 건 해야 되거든요. 궁극기로 일단 견제하고 타라 딱 모아주고 모아줘야 돼. 자 지금 힐도 안 써. 야 죽었죠. 쉘리 안 죽게 딱 힐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지금 상대방 지금 지금 한 방에 지금 넉다운 됐죠. 빨리 힐 채우고 자 힐 해주고 크으, 포코 뽕에 취한다.
이렇게 힐 해주고 막 슈퍼플레이 할 때 브루스타즈 정말 재밌거든요. 브루스타즈가 어떤 느낌이냐면 3명이 할 때 정말 재밌어요. 와 근데 침맥 진짜 부럽다. 자 갑니다. 진짜 브루스타즈가 재밌는 거는 혼자 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 약간 롤 같은 재미예요. 그래서 혼자 하면서 점수 떨구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도 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합을 맞춰보고 그런 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처음에는 이제 한 200점, 300점 때까지는 레벨이 낮,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혼자서 익히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물론 엔젤 유튜브로 보면 더 빠르겠죠?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팀플레이도 좀 해보고 디스코드도 좀 하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길드원들을 디스코드 하는 친구들로 모을 생각인데 같이 디스코드 하면서 야 뭐냐! 오 슈퍼맨 점프! 오 힐! 야오! 기가 막혔죠? 난리 이럴 때 이제 막 디스코드에서 형! 엘프리보! 막 이러면 오! 날라온다! 사격! 막 이러면서 진짜 안 그럴 것 같죠? 앞으로 그럴 겁니다.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재미가 있어요. 모바일 게임에서 정말 이런 그 과금 요소가 없는, 그러니까 뭐 있는데 과금할 건 있는데 요 정도로 적게 만렙을 바로 찍을 수 있는 게임이 슈퍼즈 이만큼 퀄리티에 진짜 있을까. 오야 조심해. 진짜 생각해봐요. 좋아요. 깔끔했죠? 그냥 실조 깔끔했고. 자 좋습니다. 계속해서 쭉쭉 올라갑니다. 지금 계속 뭐 이게 진짜 인공판의 레전드였어요. 레전드 한 판도 안 졌어요. 제가 지금 점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. 아, 중간에 한번 졌나?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쭉 올라갔어요. 한번 나중에 그 나오는 거 있으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뭐다? 포크로 센터를 잡는 거다. 자 이렇게 부시 안에 좀 들어가 있어도 궁은 뭐 그냥 막 쓰네요. 자 안에 들어가서 오케이 슈퍼를 딱 채우면 되는 거죠. 자, 아이고 우리 팀 킬 못해줬죠. 요건 조금 오우야 나 죽어. 아하 요건 조금 미스플레이였네요. 자 가자 이제 저 보우 같은 경우에 지뢰는 딱 밟고 바로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? 지뢰만 터진다. 자 힐 좋았고 난리 났죠. 쉘리가 정말 이 궁극기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. 광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쉘리 유저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할 때 쉘리 하세요. 쉘리가 진짜 좋아요. 자, 오, 나 죽어! 아이! 야, 저 브룩, 저 자식? 나 많이 죽이는구나! 저 브룩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. 와, 쉘리 진짜 붙어서 궁극기 쓰는 거 보세요.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슈퍼 차고, 힐, 아, 진짜 좀 늦었죠? 아! 아, 이거 브룩한테 너무 많이 죽는데. 이 자식, 너 좀 쏜다. 자, 슈퍼 빨리 채워야 되고요. 자, 지금 뭐 안전이죠. 오이, 야우, 야, 와, 또 안. 아니, 부들부들. 아직 지지 않았어, 빨리 가져, 빨리 가져야 돼요. 힐 좀 써주려고. 오, 자, 나 힐 찾고 일단은. 자, 궁극기. 아, 쟤다 땄고. 좋았어, 지금. 불 하나 맞죠? 쉘리 궁! 그렇지! 바로 이거야! 아. 다 안 먹어도 돼요. 자, 궁극기 바로 써주고. 가장 중요한 거는요. 내가 10개를 넘었을 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죽지 않기 전에 빼는 거. 지금 지뢰 일부러 제거한 거죠? 자, 지금. 오, 쉘리 죽음 맞는다. 오케이. 깔끔했다. 와, 이번만 좀 빡셌다, 그죠? 힘들었네. 자, 갑니다. 아 이게 그 지금 이제 281점이었잖아요 근데 중간 영상이 이제 좀 너무 지루해서 길 것 같아서 제가 이때 배터리가 없었거든요.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91점 영상일 거예요. 아 맞을 것 같은데 291점 영상일 것 같은데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나고 이제 300점 간 거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이날은 어쨌든 그 저 쉘리분하고 친추를 맺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기분 좋았죠. 300점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패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잠깐 튕기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제가 300점 간 거 인증하고 제 지금 점수 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4500점 영상 올렸는데 뭐 점수 올려봐야 얼마나 올렸겠어 하는데 점수가 좀 많이 올라있거든요. 오우 야 잠깐만
이거 뒤쪽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실수했다. 중간에 있을 때는 뒤를 좀 봐줘야 돼요. 저쪽에서 이제 레온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한번 견제샷을 조금씩 날려주면서 상대가 있는 거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좀 실수했어요. 자 프랭크 오우 자 10초 남았는데 죽지 마세요 우리 팀. 아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. 아 이거 굶게 달라고. 오 지금 몸 대신 되시는 거죠?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286에서 291 가는 거고 300점 가는 거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제가 혼자 왔거든요. 그거 보여드릴게요. 짜잔 자 포크 300 보여드렸습니다. 자 지금 300점에 넘은 것들이 이제 5개가 됐고요. 제가 불은 못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300점이 되는 거는 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솔로하고 듀오가 좀 적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3대3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점은 다 넘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3대3으로 점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포코도 재밌게 하세요.